써야 돼. 이거 어떻게 거야? 예? 다시 넣었어. 거기 있으면 돼요. 다시 전송하게 됐죠? 17459 안 들고 와서 그렇잖아. 오케이. 그럼 뭐 이렇게 하지 뭐. 방법이 많습니다. 오, 넥서 그. 예,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른다. 애드미럴, 애드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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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난 빼고. 유. 똑같은데. 아, 몰라요 눌러서 그렇구나. 어, 맞췄네. 오. 아이고. 다이어. 오케이, 이제 여기. 어려운 거다. 오. 몰라요. 피어 찍어 왔는데. 어느 사람? 아무도 모른다. 어. Positive, th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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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몰라요. 이러고 있어요. 계속해서. 알겠어요. 모른다. 아는 사람? 틀을. 아무도 모른다. 거의 voyage. Voyage. 계속해서. Tonight. Tonight. 예. 계속해서. exactly. Okay, 공부 좀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모른다던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EBS 중앙 영어 듣기 2학년이니까 레벨 2. 있습니까? 그 다음에 EBS TV 중앙 영어 2 2학년이니까. 됐습니까? Okay. 계속해서 뿅 하고요, 뿅 하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이렇게 하지 뭐. 선생님 이거 얘 아직 시험 안 쳤어. 자, 82 전치사 파트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아서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아 참 이거 해야지. 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퀴즈 타임 100점 하라고 했는데 스피드 퀴즈 100점 맞아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없네요. 어, 아니 뭐지 100점이 어딨는데 100점 맞으라니까.
헤이 85, 87. 나는 불규칙 동사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쉽네요 하나가. 그래서 다 들어오는 남아서 100점 맞을 때까지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하시지 꼭 학원에서 하고 싶다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 오케이, 포커스 82 장소의 정치사 at in on입니다. 준비도 되셨나요? 아니요. 그렇군요. 대표적인 전시사에는 at, it, on이 있다. 그래서 at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 뭐 이러고 있는데요. 뭐 이런 설명으로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요. At home의 뜻이 뭐란 말이에요? 집에, at a bus stop, 어디에? 버스 정류장에, at the airport. 공항에,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의 전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공항 엄청 넓은데요. 그렇죠. 뭐 좁은 자, 뭐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이라니까 비교적이란 말이 objective 한 말이에요. subjective 한 말이에요. subjective가 뭔데요? 주관적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익히기가 힘들고 이걸 통째로 자꾸 익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집에, at home, at the bus stop, 뭐, at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at the airport, at the bus stop, 뭐, at my friend's home,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느낌이다? 어떤, 그렇죠.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느낌일 때뭘 쓴다? at 이란 말을 쓴다고 하겠죠. 어디, 어디에 할 때, at을 쓰는 건 그런 겁니다. 어디에 할 때. 그 다음에 in에 대한 설명은 어디 어디에 또 어디 어디 안에라고 돼 있고 여기 비교적 넓은 장소나 지역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주관적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설명이고요. 이거보다는 in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이런 형태의 장소를 얘기할 때. 그렇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플로어도 있고 월도 있고 그 다음에 ceiling도 있는 그런 경우죠. ceiling 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간? 3D적 공간일 때.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꼭뭘 쓴다? in을 쓴다. 여기 in a room, in a box 이런 거 있죠. 방 안에, in a room, in a box 상자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넓은 장소. 넓은 장소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뭐 도시라든지 동네 이름 이런 거 있죠. 동네 이름. 뭐 원호동에 할때 in 원호동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 in을 쓰게 된다. 시간의 전치사 in을 쓰는 게 뭐부터 in이었더라? 그렇죠. 에이? 달력 타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월 이름부터라고 해야죠. 캘린더 타임 on이니까. 몇월 달에부터 in을 썼죠?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동네 이름 같은 이런 경우에 in을 주로 쓴다. 일본에, in Japan, 하늘에, in the sky, 상자 안에, in a box, 방 안에, in a room.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다음 on에 대한 얘기입니다. on 오늘 뭐뭐 위에라고 하면 이해해두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스파이더맨이 There is a spy 뭐 스파 어더 스파이더맨 is 이런 문장 있다 시작. 스파이더맨이 있다. 더 스파이더맨이 있다. is 천장에 온더 ceiling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장에 거꾸로 달려 있는 것도 on 벽 위에 On the wall. 그렇죠. 벽에 붙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접촉되어 있어서 붙어 있는 경우에 뭐를 쓴다? on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떨어져서 위에 있는 건뭐 쓰죠? 그렇죠. 비교. 그래서 뭐뭐 위에 할때뭘쓸 수도 있다? over나, 또는 over랑 비슷한 말인 above 같은 말들이 있다. 그렇습니까? over나 above는 말 그대로 뭔가 접촉이 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둥실둥실 떠 있는 느낌일 때. 그 다음에 어떤, 동작, 정지된 느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정지된 느낌이고, 하나는 움직이는 느낌이죠. 어느 게 움직이는 느낌입니까? 그렇죠. over가 뭐뭐 넘어. 이런 뜻이 있죠. 뭐뭐 넘어. 그렇습니까? above는 그냥 위에라는 뜻입니다. above the ground. 땅 위에.
그래서 뭐 벽에, 버스에, 뭐 그다음에 2층에 이런 말들이 보이죠. 맞습니까? 예, 선생님, 버스는 뭐, 선생님, 뭐 바닥도 있고 천정도 있고 뚜껑도 있는데 왜 이너 버스가 아니고 오너 버스입니까? 라고 하면 뭐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판때기 같은 거. 판때기 같은 거 이런 게 위에 있다라고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 버스는 뭐 벽도 제대로 없고 천정도 제대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버스에라고 할때 뭐라 그런다? On a bus. 됐습니까? 2층에 on the second floor. 벽에 on the wall. on the wall 할 수도 있고요. 뭐 어가 오느냐 더가 오느냐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벽이면 on the wall이고요. 처음 나오는 벽이 on the wall 이렇게 쓰겠죠 뭐.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수업은 다 끝났네. 별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at, in, on 중 알맞은 걸 써라. We will have a party. 뭐 Alice House고요. How many stars are there? 이거 뭐 많이 쓰이는 중요한 표현이죠. 이거. How many stars are there? 그다음에 lay down your coat. lay down your coat. 뭐 the sofa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조시해 조사해 와야 될게 있네요. 이 lay에 대해서. lay에 대해서 뭘 조사해 오냐 하면은요. 일단 이 lay는 몇 번째 lay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겠죠. 무슨 문이니까. 그래서 lay가 원형일 때의 3단 변신 조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lie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lie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일 때의 3단 변신과 거짓말하다란 뜻일 때의 3단 변신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lie가 또뭐 하다란 뜻도 있죠. 그렇죠. 눕다란 뜻일 때 3단 변신 다르니까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lie하고 lay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둘이, lay는 눕히다란 뜻이 있습니다. 두다, 눕히다, 또는 어디 어디에 두다, 또는 알을 낳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근데 lie는 뭐하다, 눕다란 뜻이 있죠. 그러면 눕히다, 두다, 낳다란 뜻일 경우에 무엇 무엇을 눕히다, 무엇 무엇을 두다, 무엇 무엇을 낳다라는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 뜻입니까, 이거는? 그렇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lay를 보고는 무슨 동사라 그럽니까? 타동사라고 하겠죠. 하지만 lie는 눕다란 뜻일 때는 무엇을 눕다가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옵니까? 뒤에 where 어디 어디에 눕다란 뜻이죠. what이 못 오고 where가 오니까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자동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lay하고 lie를 하나는 타동사고 하나는 자동사다 이렇게 비교해서도 익혀주셔야 됩니다. 뜻이 전혀 다르죠. 그니까 눕다와 눕히다는 다른 뜻입니다. 근데 hurt를 볼까요? hurt가 무슨 뜻입니까? 상처 입히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상처 입다라는 뜻도 있죠.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냐? 타동사의 뜻과 자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hurt는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이 없지만 lie 같은 경우에는 lie와 lay는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이 있는 동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뭐 이런 개념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조사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뭐 the old man puts the coins 뭐더 pot 하고 있네요. pot이 뭐죠? 화분이란 뜻도 있죠, 그렇죠? 단지, 항아리란 뜻도 있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randfather was waiting for us 뭐더 버스다. I found your wallet 뭐더 wall 뭐더 floor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There is a jacket 뭐더 박스. Let's meet 뭐더 게이트. 그 다음에 My older brother is India. 인디아가 뭐예요? 그렇죠. I saw your name 뭐더 board. board가 뭐예요? 실판 같은 그런 게시판 같은 걸 보드라 그러죠. 뭔가 I saw Billy mother party. Are there any oranges? 프리츠가 뭐예요? 아, 프리츠는 냉장고죠, 냉장고. 리프리지레이터의 주인말입니다. 리프리지레이터의 주인말.
교실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Make a noise가 시끄럽게 하다니까 Don't make a noise 하면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대로 무대 위에, 무대가 뭐예요? 스테이지죠. 쇼는 쇼고요. 보여주다도 되고요. 스테이지죠. 그 다음에 그녀는 종종 프랑스에서 생활에 대해서 생각한다. She often thinks about life.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은 땅에 살고 물고기 많아. 사람들은 땅 위에 사고. 땅이 뭐예요 영어로? Ground? 근데 ground 하긴 좀 이상하지 않나? 여기서는 land를 쓰겠죠. land.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잔디 위에 앉지 마라 라는 얘기네요. 앉다가 뭐죠? 앉다? Sit down. Sit. 그죠. 뭐, sit down, 앉으세요. 뭐, 이런 뜻이고요. sit. S-E-A-T 에요? S-I-T 에요? S-I-T. 오케이. 이런 단어도 있고, 이런 단어도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앉다. 앉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좌석이란 뜻도 물론 있고요. 또. 이런 뜻도 있죠. 그쵸? 그러면 누가 타동사지? 어느 거? 위에 거? 밑에 거? 그렇죠. 얘가 타동사죠. 무엇 무엇을 앉히다. 누구누구를 앉히다. 라고 뭐를 가질 수 있습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sit은 뒤에 어디 어디에 앉다.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겠죠. 얘도 마찬가지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있네요. 근데 sit을 앉히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발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벽 위에 있는 거울을 보아라. 아, 뭐 이런 것들 간단한 질문들이 나와 있네요.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83으로 넘어갑니다. 장소의 전시사 A3 over, under, near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밖에 장소의 전시사에는 over, under, near 등이 있다. over는 뭐뭐 위에 라는 뜻으로 표면에 접하지 않은 상태로 there is a rainbow over the mountain 이러고 있죠. 무지개가 있다. there is a rainbow 산 위, 산 너머에 over the mountain 뭐 뭐뭐 위에 또는 뭐뭐 너머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가방이 있대죠. 네 등에 매는 가방이 있다. Your backpack is 어디에? Under the chair 의자 밑에 있다. 그 다음에 set up a tent가 뭐예요? Set up a tent. 그렇죠. 텐트 치지 마세요. Don't set up a tent. 어디에? Near the river. 됐습니까? 오케이. 강, 왜 강 근처에는 텐트를 치면 안 되나요? 물이 불어나. 그렇죠. 갑자기 밤 사이에 비가 내려서 물이 불어나면 휩쓸려 갈 수가 있죠. 됐습니까? Don't set up a tent. Set up이란 단어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설치하다란 뜻입니다. 뭐 컴퓨터에 프로그램 같은 걸 설치하는 것도 set up install이라고 얘기하죠. Don't set up a tent. A tent. 앞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이 문장을 is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왜 물어보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걸 is로 바꿨을 때 문장이 어떻게 된다. Don't set up it near the river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된다. Don't set it up near the river. 그거 설치하지 마세요. Don't set it up. 어디에? near the river. 그럼 setup 보고 뭐라고 불러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setup은 이어 동사입니다. 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얘기하죠.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요. 동사 플러스 부사에 있는 걸 이어 동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don't set a tent up, don't set up a tent 둘 다 되죠. 다리 사이에 낀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됩니다. 하지만 얘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사이에 낀가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중 1, 2 때. 오케이.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설명하고 왔고요. 근데 뭐 the boat sailed, 뭐 the bridge네요. the sun shined, 뭐 the mountain. a helicopter is flying, 뭐 the building. children often hide, 뭐 the bed. hide가 뭐죠? hide? 숨다, 숨기다 둘 다 되죠. 그렇죠? 예, 자동사, 자동사 다 됩니다. hide, 숨다 또는 숨기다. 그 다음에, is there a department store 뭐 here? department store가 뭐예요? department store. 그렇죠. 백화점이죠. 그니까, 편의점은 convenience store죠. convenience store. 그 다음에, bumblebee is flying, what the flower. bumblebee가 뭐예요? bumblebee. bumblebee.
벌의 한 종류죠. 뭐. 그다음에 don't go more the wild animals. The wild animals야. The wild animals야. The wild animals. 와는 자음이다, 모음이다, 자음이죠. 됐습니까? The wild animals죠. 그 다음에 그의 집 근처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 토끼는 나무 아래에서 풀을 먹고 있는 중이다. 요새는 언덕 너머로 날아갔다. 언덕이 뭐예요? 언덕. 힐이죠. 힐. 그렇죠? H-E-E-L이죠. 그렇죠? I-L. 그렇죠. H-I-L-L이죠. 그럼 H-E-E-L은 뭐죠? 지옥. 그건 H-E-L-L. 헬이고요. H-E-E-L은 하이 힐이죠. 하이 힐. 이거 맞습니까? 발목을 힐이라고 그러죠. 힐. H-E-E-L. H-E-A-L은 뭐죠? H-E-A-L. 지옥 여기 있다니까. 힐은 뭐예요 이거? 치료하다. 치료하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학교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다. 잠수부들이 보트 아래에 있다. 고양이가 의자 위를 뛰어넘었다. 밤에는 저 장소 가까이 가지 마라. 오케이. 그 다음에 밤에가 뭐였더라? 밤에. At night. 그 다음에 나는 강 위로 두 개의 다리를 보았다. 오케이. 시제는? 아이고 그렇죠. 내 인형은 침대 밑에 있다. 내 인형 몇 개겠어? 시제는?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84. 장소의 동시사 in front of, next to, between A and B, across from 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군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장소를 나타낸 전치사도 있다. In front of, 뭐뭐의 앞에죠. Who parked the car in front of my house? Who parked the car in front of the house? Who parked the car가 뭐예요? Who parked the car? 누가 차 주차했어? 어디에? In front of my house. Okay, in front of는 같은 말이 있죠? 그쵸? B로 시작하는 같은 말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Okay, 반대말은 뭐다? Behind. 뭐뭐 뒤에죠. Behind, in front of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next to는 뭐뭐 옆에죠. There is a tall tree. 키 큰 나무가 있다. There is a tall tree. 강 옆에. Next to the river. Next to 대신 쓸 수 있는 거다. By, beside. 그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besides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besides는 뭐였더라? 그렇죠. 세 번째 얘기 드립니다. besides는 무슨 뜻이다? 게다가 뭔가 빠뜨린 말을 추가시키고 싶을 때 첨언이라 하죠. 첨언. 첨언할 때 쓰는 게 besides고요. besides하고 beside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beside는 전치사로서 뭐뭐 옆에, besides는 접속 부사로서 게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between A and B 다 아시죠? 여우가 있다. There's a fox. 어디에? Between the tree and the rock. 나무와 바위 사이에 여우가 있다. Across from은 맞은편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the bookstore is. 서점이 있다. The bookstore is. 어디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post office. 우체국 건너편에 서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요? Where the bookstore? 전부 다 where죠. Where. 그래서 전부 다 where에 대한 대답들을 만드는 게 전치사다.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The library is 뭐 the gym 이고요. Eric is standing 뭐뭐뭐. How about meeting? 뭐뭐뭐 supermarket. There is an old piano. 뭐 the window. The robot is 어쩌고저쩌고.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을 써라. The boy sat beside a tree. 같은 말. Sam is sitting behind Tom. 아 참 그거 안 했네 참. In front of. 그렇죠. In front of 같은 말은 뭐다? Before죠. 그렇습니까? Before는 시간적으로 전에 라는 뜻도 있고 장소적으로 앞에 라는 뜻도 있죠. 이해가 안 됐어요. 응? F-O-R-E 다 썼는데? 아 저요. 아 너?
그런 애들 많아요. 중3 올라가는데도 그러고 있더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빨리 오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 뒤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문이 뭐예요? Door. 그 다음에 수진이는 가게 맞은편에 있다. 토니는 소파 옆에서 그의 시계를 찾았다. 그 다음에 그녀의 꽃집은 제과점 옆에 있다. 제과점이 뭐예요? 제과점 몰라요? 제과점 빵 굽는 데잖아. 베이커리죠, 베이커리. 그렇죠? 박혜리. 나는 서점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서점이 뭐죠? 북스월. 그 자전거는 벤치 앞에 있다. 우리 학교는 은행 옆에 있다. 은행이 뭔지 다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84, 85. 방향의 전치사 from to for. 뭐 방향의 전치사라고 따로 구분해 놓긴 했는데 어쨌든 뭐에 대한 대답 맞는 건 똑같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맞는 건 똑같죠. The train runs south from Seoul. 누가 뭐 한대요? The train runs south. 그게 뭐지?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From Seoul. 그렇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무슨 행? 부산행이란 말이죠. 부산 가고 있겠죠, 뭐 아마. 그렇습니까? The train runs south from Seoul.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room이죠?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room? To fly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말이 있죠, 그렇죠?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The Sun left for Paris. 자, 여기선 비교해야 되겠죠. The student left for Paris라는 문장하고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The student left Paris하고 비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뜻이 뭐가 다른지 다 아시죠? The student left Paris는 뭔 뜻이에요? 그죠? 파리에 있다가 파리를 떠나는 거죠. 파리에서 다른 장소로 갔다 이 말이고요. The student left for Paris는 그 학생들이 어디를 향해 떠났다. 다른 장소에 있다가 파리로 갔다는 얘기니까 정반대되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면 left는 leave로부터 왔고 leav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당연히 뭐다? 타동사겠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떠나다죠. 그냥 떠나다가 아니고 무엇무엇을 떠나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무엇을 떠나다 할 때는 뭘쓸 필요가 없다.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The student left Paris. 파리를 떠났다. The student left for Paris. 그래서 버스 앞에 for 울산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울산으로 그렇죠. 울산행 이 말이죠. 됐습니까? 울산행 for 울산. For 대구, for 뭐 부산 이렇게 써있겠죠. For 서울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있고요. 눈 중이네요. 박물관으로의 현장 학습은 어땠니? 박물관 다 아시죠? 박물관이 뭐예요? 뮤지엄이고요. 현장 학습이 뭔거 같아요? 필드 트립이죠. 필드 트립. 필드가 무슨 뜻이 있나요? 필드. 현장이라는 뜻도 있고 또 들판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현장이죠. 맞습니다. 예, okay. Is this the train? 뭐 런던행 기차입니까? 한 주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예, 일요일부터 작업 시작한다. 제시카는 시카고로 떠나기로 열심히 했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 take의 뜻 중요하죠. 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다음번에 문제 풀이할 때.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Busan? 그다음에 배열하기네요. 뭐 캐나다, 셀리, 투, 원츠, 투, 리턴. 리턴의 뜻이 뭐예요? 고백이죠. 고백, 컴백이죠. 컴백, 컴백, 고백. 되돌아가다죠. 또는 뭐 돌려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리턴 더 북스는 뭐예요? 리턴 더 북스.
책을 만나봤다고요? 그러니까 Return to 구미는 구미로 돌아간다. 구미로 돌아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호놀룰루죠. 호놀룰루. 호놀룰루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보세요. 맞습니까? 호놀룰루가 뭔 것 같아? 딱 봐도 고유명사. 고유명사죠. 나라 이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고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사람. Using their tails가 뭐야? Using their tails. 예, 유징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조사해 오세요. 됐습니다. 다음 칼질학이네요. 누구는?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집에서부터 공부까지. 뭐했다? 뛰었다. 시제는 과거. 다음 누구는 그 기차는 어디로 도쿄를 향해 뭐했다 출발했다 시제는 과거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문제가 쭉 이어지고요. 이렇게 전치사 파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워크북 풀어 왔는 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면 되겠죠? 워크북 전번에 풀이했는 건 했죠? 그렇죠? 항상 복습하면서 워크북 바로 풀잖아 여러분들. 착실한 학생들이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전치사 at, in, on. 시간의 전치사들은 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써라. 재영이부터 가면 되겠네요. at night, down, in the evening. 민규 in winter. 재영 On Christmas Day, 민규 채점. 3번, 어떻게 고칠까? 모르겠다. 네? 인 맞아? 인 윈터가 맞아? 맞지, 그러면. 됐습니까? 밤에, at night, in the evening, in the afternoon, in the morning. 네? In winter, in summer, in spring. Season이죠, season. 당연히 뭐보다 길어, winter는. 뭐보다 길어. Month보다 길잖아. 그럼 당연히 in 쓰겠지, 뭐. 그 다음에,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날에. calendar time이니까 on 써야 되겠지요. 오케이, 2번.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다음 리부터 가볼까요? School is over at 3 p.m. 계속해서, 민규. It was cold at the afternoon. 그래서 세영. Nineteen ninety-seven. It was born on 1997. Done. I go to church on Sundays. Okay, 민규 세점. 다 맞았다. 그렇죠. 두 개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내 이 놈식이더라. 3번에 in. 3번에 he was born in 1997. In the afternoon이다. 오케이. 오후 3시에 at 3 p.m. 무슨 클락? 무슨 타임? 참. 클락 타임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오후에 On the afternoon, at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이게 뭐야? 당연히 in the afternoon이죠. 그쵸? 이거 또 해야 되나? 또 계속 하자! 그치? 계속 하자! 배틀 붙자! 아침에! 아침에! Morning 뭐?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저녁 때 저녁 때 저녁 때 저녁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말고 저녁 때 뭐래? 아 이놈 봐라 어? In the evening
저녁 때. 인더 모닝, 인디 애프터눈, 인디 이브닝. 아침, 점심, 저녁. 정오에. 정오에, 정오에. At noon. 난 12시에. At noon. 한밤중에. 밤 12시에. 오, 이거 뭐. At midnight. Midnight. At midnight. MID. 구간. 밤 한간, 밤의 한가운데. Midnight. At midnight. MID. LIGHT. 네? 밤 12시에. At midnight. 낮 12시에. At noon.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At dawn. 네? 아침에. In the morning. 저녁 때. 저녁 때. 그리고? 오후에. 난 12시에. 이러고 있죠. At noon. 지금도 꿀밤 CC. 밤에. At night. At night. 오늘 밤에. At night. 오늘 저녁 때.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때. What? 저녁? 저녁? 오늘 저녁 때. This night. This evening. This evening. 어? 그날 저녁 때. That night. 그날 저녁 때. That evening. 그날 저녁 때. Today evening. 그날 저녁 때. 그날 저녁 때. 모르겠어요. That evening. That evening. 딴 얘기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새벽에. 새벽에. 어. 뭐였지? 아, at dawn. 뭔? 돈이? At dawn. 볼 수 있잖아, 새벽에. 어, 밤에. In midnight. At midnight. 밤에, 밤에. At night. 이런 거 봐라. 어?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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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orning. 오후에. 아침에. 오후에. At, 아, in, at. 네? At, 오후에.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어, 쌤,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이라며. 어, in the 라고 했어요, 쌤. 응, 봐, 저녁에. Even. 저녁에. Night. 저녁에.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오후에. 오후에. 오후에 밤에 밤에 뭐? 밤에 와 반장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수 없지 뭐. 시간. 앱 나오. 새벽에. 앱. 뭐라고. 자, 새벽에 at dawn. 오전에 in the morning. 아침에 오전에 같은 얘기인 건 알죠. 정오에 at noon.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에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오늘 밤에. Night. 그날 밤에. That night. That night.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됐습니까? 가보자. In the afternoon. 아이구나. At noon. In the morning. At dawn. In the evening. That night. At night. This morning. Tonight. 네, 다 외워놓으시고요.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뭐 여러분들 시간 많이 줬는데 아직 못 외웠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교가 끝마칩니다. 학교가 끝마칩니다. School is over. 오후 3시에 at 3 PM. 추웠습니다. It was cold. 오후에 in the afternoon. 그는 태어났습니다. He was born. 1997년에 in 1997. 그 다음에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I go to church on Sundays, every Sunday.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민규부터 가면 되겠네. Let's meet at 7 o'clock. 다음은? It's birthday. 2번인데요? I have lunch at noon. I have lunch at noon. 재영이? His birthday is on July. His birthday is on July 1st. 네, 계속해서 민규네. What is the weather like in December? 가. Okay, 12월에 in December. 7월 1일 날 on July 1st. 정오에 at noon. 7시 정각에 at 7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okay, clock time이고요. 그 다음에 at noon, 그 다음에 calendar time on July 1st. 그 다음에 월 이름, month name부터, name of month부터 on이 아니고 in December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언제? 뭐 했다? 했다. 시제는? 과거. 그래서 재영이 가보면 되겠네. My parents married in 1995. My parents married in 1995.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민규 하면 되겠네요. 나는 금요일 날 테니스 수업 있다. I have a tennis lesson every Friday. Every Friday. Okay, 다음. 그제 가자면 아침 7시에 문 연다. The bakery open, 뭐라고? Opens the door at 7 o'clock in the morning. Okay, 계속해서 우리는 여름에 수영하러 갈 수 있다. 민규 하면 되겠네.
We can go swimming in summer. 오케이. 그래서 다음 채점 남았다.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내기입니다. My parents married in 1995. I have tennis lessons every Friday. The bakery opens the door at 7 o'clock. We can go swimming in summer. 1번. 1번. 어떻게 고칠까? At 1995. 예. 그래서 두 개 틀렸으니까 빨리 고쳐. 아, 그래?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고쳐. 3번. 3번? 어떻게 보실래? 어? 처음 어떻게 보실래? 이번에 on Fridays. 뭐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뭔가 느낌. 뭔가 느낌이 달라? On Fridays는 뭐 드신대? Every Friday는 뭐 드신대?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뭐? I have a tennis lesson 아니겠어요? 어?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배우지 않았나요? 바로 앞에? 어? I have a tennis lesson. 테니스 셀 수 있어 없어? 어? 없어요. 레슨 셀 수 있어 없어? 네? 자, 조금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여기서 원하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금요일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금요일 날마다 테니스 수업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금요일 날 테니스 수업이 있다라는 얘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조금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수정해주면 되겠다? On Friday 하는 게 답지에서 원하는 답이겠죠. I have a tennis lesson on Friday. 난 금요일 날 테니스 수업이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굳이 문이란 연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The bakery opens 하면 연난 얘기죠. The bakery opens at 7 o'clock in the morning.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마시고 and 7 o'clock AM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At 7 o'clock AM 오전 7시에 At 7 o'clock AM 물론 At 7 o'clock in the morning 좋습니다. In the morning at 7 o'clock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전 7시에 At 7 o'clock in the morning 작은 거부터 얘기합니다. 세밀한 단위부터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At 7 o'clock도 when에 대한 대답이고 in the morning도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좀 더 세밀한 것부터 얘기해도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주소 쓸 때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영어는 작은 것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뭐 무슨 동, 무슨 시, 무슨 도, 대한민국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에? 네. 에? 네. 오전 7시에 at 7 o'clock in the morning. 그 다음 시즌이죠. 시즌 in summer 할 때는 당연히 in 써야 되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시간의 전치사 before, after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면 되겠죠. 오케이. 네? 아 이거 했군요. 참 풀이했군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게이 득시 해볼까요? 1번 점점 시간가 전에 Before lunch 다음 계속해서 다음 After 6 p.m. 오케이. 재영 2 months 오케이. 계속해서 재영 말고 링 During the class. 다음 채점.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게 두 가지죠. 두 달 동안 first month. 두 달 동안 first month. 수업 동안 during the class. 아. 계속해서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오케이. 그래서 재영이부터 가면 되겠네요. He He stayed with us for 5 days. Okay, 4 or 5
5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5라는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부를지 좀 이따가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she. She visited her uncle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vacation 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를지 대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민규 하면 되겠네요. My dog returned home for a few hours. Okay, 계속해서 재영이 하면 되겠네요. You should finish it before noon. Okay, 채점 넘어갔다. He stayed with us for... 네? Okay,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고치세요. 3번 어떻게 해? My dog returned home after a few hours. 그렇죠. 뭐 무슨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어? 당연히 after a few hours 아니에요. 무슨 for a few hours야? For a few hours로 해석해봐. 누가 뭐 했대? 나의 걔가 집으로 돌아왔대죠. For a few hours. 몇 시간 동안 되돌아왔습니까? 어? 응? 근데 왜 for a few hours냐고? 어? 당연히 after a few hours죠. 오케이, before noon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fter a few hours란 대답 듣고 싶고요. during the vacation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민규 5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요? 더지야? Did he with us? 오케이. 뭐 공부하기 싫은가 보다. 놀자. 다들. 어? 뭐 이딴 거 배워서 뭐 하겠어, 그치? 어디다 써먹을 건데, 이딴 거 배워가지고. 응? 어? 김다은, 이딴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래? 써먹을 데 있어? 응? 어? 응? 써먹을 데 있습니까? 재영, 이딴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래? 어? 영어 따위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 써먹을 데도 없잖아. 응? 써먹을 데도 없는데 뭐하러 배워? 응? 민규야, 이딴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래? 어? 이게 뭐 들어간지 내가 뭐 알아갖고 뭐 하려고. 아무거나 넣지, 그냥 뭐. 응? 그치?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되잖아. 뭔 상관이야. 내가 뭘 넣지, 내 넣고 싶은 건 없겠다는데. 그치? 여기 his job is to take care of sick people. To take care of sick peop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is his job? His job is to take care of sick people. 그의 직업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민규, to take를 taking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바꿔 쓸 수 없죠. 바꿔 쓸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줬죠? 왜 못 바꿨나 그랬습니까? His job is taking care of sick people. 할 수 없다. 왜 못 하죠? 응? 뭐 때문에? 오, 뭐 때문에? of 때문에? 그렇죠. of가 뭐라서?
좋지 사니까 뭐 어쩌라고. My dream is to be a doctor. 내 꿈은 의사 되는 것이다. To be 대신에 당연히 being으로 바꿀 수 없겠죠? 그쵸? 왜 못 바꿨습니다 그랬더라? be 동사는 뭐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be 동사는 to do만을 목적으로 취하죠, 그쵸? 응? 그럼 왜 이거 being, taking, being이나 taking 왜 못 바꿨습니다 그러면? 것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픈 사람 돌보는 것이다. 그쵸? 의사 되는 것이다.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ing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응? 그래서 왜 ing 형태는 왜 안 된다 그랬죠? 응? 응, 김다은 왜 안 된다 그랬죠? 응?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몰라요? 어? 왜 ing 형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어? 당연히 되죠, 안 되게 뭐가 안 돼? 동명사, 동명사도 뭐가 될 수 있다? 것이다. 당연히 될 수 있잖아. My dream is being a doctor. His job is taking care of sick people. 여기에 ing 형태로 taking, being 들어가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동명사. 동명사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It, 뭐에 대한 데다? What is his job? His job is taking care of sick people. What is your dream? My dream is being a doctor. 안 되긴 뭐가 안 돼? 도대체 몇 번 설명해야 돼? 어? 그 다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enjoy, finish, mind, give up. 또 뭐? 응? 또 뭐? enjoy 여기 있고 또 뭐? 또 뭐 있어? battle enjoy, finish, mind, give up 이외에 또 뭐가 있어? practice doing 그렇지 또 avoid doing 또 뭐? give up 여기 있고 또 뭐? 또 뭐가 있지? 하나씩 얘기했어. 너도 하나 해야지. Keep doing. 넌 너무 많이 했어. 와. 또. 또 뭐. 프랙티스 했잖아. 그러면 투두만 좋아하는 거. 원트 빼고 뭐. 원트 빼고도 뭐가 있지? 원트 빼고 뭐 있지? decide to do 또 뭐? help a do help a to do help은 아니고요. 응? make to do make to do가 난 처음 들어보고요. 어? make doing? 어? make a do, make a 어떤, 이런 건 봤는데요. make a to do는 난 본 적이 없고요. 또. 모르겠다. avoid은 doing이고요. 또. 비교 해놓고 또 쓰면 되겠네 여러분들 뭐 그렇죠? 비교해서 뭐만을 목적으로 취하면서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목적어란 얘기는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다. 무조건 enjoy 뒤에 to do가 못 온다가 아니라 했어요. enjoy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일 때 동사가 올 때 ing다. my father enjoys 뭐 the TV 프로그램 이런 거 얼마든지 된단 말입니다. My father enjoys the TV 프로그램 이런 거 얼마든지 오는데 여기서 요리하다를 요리하는 것으로 하려니까 ing밖에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to do만 좋아하는 건 want가 있죠. 그렇죠? 앞으로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앞으로 뭐뭐 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뭐뭐 하기를 계획한다. 앞으로 뭐뭐 하려고 결정한다. 앞으로 뭐뭐 하기를 소망한다.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wish to do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여기에 있기 영 어색한 fail도 있죠. fail. fail이 뭐예요? fail 뭐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는 fail to do. 그 다음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했는 것도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practice doing. 그 다음에 keep doing. 그 다음에 avoid doing. 그 다음에 deny doing.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맞습니까? 자, 설명. 보호 역할하는 to 부정사에 대해서 practice doing, keep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예? 뭐? deny. 어, 부인하다, 발뺌하다. deny doing. 뭐뭐 안 했다고 발뺌하다. 네, 여러분 이제 자율학기가 끝이 나지요. 지금 자율학기제 때문에 말이 많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자꾸 일으킨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야지. 그렇죠? 앞으로도 이 자율학기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못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야지 이제 나는 자율학기제 하고 이제 후배들을 못 하게 될 테니까. 그렇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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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력 저하를 확 일으키세요. 그럼 후배들은 이제 자율학기제 못하게 될 테니까. 오케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보호 역할은 to do. 그래서 뭐 쓸데없이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무슨 암호 같은 얘기 해놨는데요. 여기에 그의 직업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to take care of sick peopl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to take care of sick peopl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is his job에 대한 대답이죠. 그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his job? his job is to take care of sick people.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암만 길어봤자 it이란 얘기고 전부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To take care of sick people이 명형부 중에 뭐다? 뭐다? 명사적이다 이 말이죠. 명사적. 그럼 명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 다시 말하면 it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 it is good. it is good 할 때 it은 뭐야? 주어.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내 취미는 그거야. 보어, my hobby is it. 내 취미는 그것이다. 것이 이 보어에 대해서 또 설명할까요? 뭐가 뭐 될 때 보어라 그랬어요? 것이다 될 때 무슨 보어? 명사 보어. 어떤이 어떻다 될 때는 형용사 보어. 세 번째 역할 뭐? I like it. 목적어.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것이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 있다. 여기 왜 비동사 뒤에 to가 왔다. 비동사 뒤에 뭐뭐 하는 것이 오면 뭐뭐 하는 것이다가 되기 때문에 보호 역할을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주격 보호란 얘기는 주어를 여기에 이 문장에 his job을 보충 설명한 그의 직업을 설명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뭐야? to take care of sick people.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 역할을 한다 라는 말을 주격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했죠. 여기에 이 to take care of를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없는지 taking care of로 당연히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이 taking을 보고 뭐라 그래? 동명사라고 해요. 동명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나 보호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의 to do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로 다 바꿔도 돼?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지만 당연히 뭐로 다 바꿀 수 있다? doing으로 바꿀 수 있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exercising every day is hard. 뭐야? exercising every day is hard. 매일 운동하는 것은 힘들다. 뭐라고? 그건 그때 무슨 뜻이에요? 주어로 쓰인 거죠. 주어. 그렇죠? 그럼 exercising every day hard란 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To exercise every day is hard 해도 되는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떻게 쓴다? It is hard to exercise every day. 맞습니까? 그걸 보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어도 마찬가지다. 보어도 to do나 doing 모두 쓸 수 있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목적어다.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to do든 doing이든 다 되는 애들 제일 먼저 얘기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Like, love, 정반대쪽에 있는 hate. 그 다음에 시작하다부터 얘기하면 start, begin, 그 다음에 계속하다 뜻의 keep 말고 continue. 얘들은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doing만 좋아하는 애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배우죠. 둘 다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to do 좋아하는 애. 그 다음에 doing 좋아하는 애. 그 다음 네 번째 뭐 배운다 그랬어요? to do가 올 수도 있고, doing이 올 수도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 애들? 뜻이 달라지는 애들. 이렇게 네 가지 목적어에 대해서, 목적어가 구분해서 가져야 되는 동사에 대한 문법이 이겁니다. 다 가질 수 있는 애, to do만 좋아하는 애, doing만 좋아하는 애, 뭐가 오는 애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애. 됐습니까? 오케이. 했던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이 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my dream is being a doctor 해도 된다. What is your dream? My dream is to be a doctor 또는 being a doctor. 의사 되는 것이다. 그런 걸 보고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enjoy, finish, mind, give up, avoid, deny, 뭐 keep 같은 것들입니다. My father enjoys cooking on Sundays. 나의 아버지께서는 즐기시죠? 뭐 하는 거? 요리하는 것을. 언제? 일요일마다. We usually finish eating. 우리는 보통 뭐 한대요? 끝을 내죠. 그래서 뭐 하는 거? 식사하는 것을. At about 3가 뭐예요? 대략 8시. 여기에 abou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그렇죠. 대략이란 뜻으로 at around 8 in the evening 저녁 8시. 여기에 지금 작은 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큰 거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저녁 8시에. 그런데 영어는 8시 저녁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about 빼고 저녁 8시에 at 8 in the evening. 됐습니까? at 8 in the evening. 오케이. 그래서 enjoy하고 뭐 finish는 doing만 좋아한다라는 것들이 여기 어디 있겠죠. 예, 방금 얘기했던 거에 숨어 있겠죠. Hey, Peter was born with only one ear. For many years, he could not wear glasses because of this. 그래서 궁금한 건 여기선 Bernie 원형이 뭔지 맞습니까? Bernie 원형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세요. 맞습니까? 과거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다 외웠으니까 아닙니다. 본의 원형과 과거형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뭘 하면서 세 글자의 문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was born을 가지고 무슨 문법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맞습니까? 세 글자의 무슨 문법이었죠? 피터가 나은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With only one ear.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뭐 for many years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 이거 이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숫자 시간 단위 복수형이네요. for many years 뭐 해석은 하실 줄 아실 거고요. he could not wear glasses because of this. this를 뭐 이것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this를 우리말로 또는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this가 뭐 대신 왔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참 이거 해야 되겠다.
비교죠. 뭐하고 뭐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까? Because of하고 because의 차이점. Because of와 because의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Then a man named Bob Barron made a special plastic ear for him. Then 이 뜻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뜻 중에 무엇인지겠죠? 그런 다음인지 그때인지 뭐 만약 그렇다면인지 at that time인지 after that인지 if so인지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전체적인 글의 맥락도 이해가 되겠죠. A man named Bob Barron made a special plastic ear for him. Named는 name의 몇 번째 녀석인지 Named는 name의 몇 번째 녀석. A man named Bob Barron made a special plastic ear for him. 그 다음에 made는 make의 몇 번째 녀석인지. A man named Bob Barron made a special plastic ear for him. 그 다음에 이 힘은 누구 대신 왔는지. 어? Then a man named Bob Barron made a special plastic ear for him. 누구 대신 왔냐고. 대명사는 대명사에 대한 질문은 뻔하죠. 뭐 대신 왔는지가 궁금한 거지 뭐. Now Peter has 2 ears and he can wear glasses. Now Barrow was worked for the American CIA. CIA가 뭐의 약자인지. 이런 걸 보고 abbreviation이라고 그러죠. 약자라고 그러죠. C가 무슨 뜻이 있고 I가 무슨 뜻이 있고 A가 무슨 뜻이 있죠. Barrow once worked for the American CIA. His job was to help spies. 이거 스파이의 복수형인 건 보이시죠? 그렇죠. His job was to help spies. To help. 또 to 뒤에 to 왔으니까 질문은 뻔하죠. 명형부. 그러니까 His job was to help spies. 그 다음에 spies have to change their faces to look like different people. Have to chang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Spies have to change their faces to look like different people. 그 다음에 to look like는 to 뒤에 to 붙은 거에 질문이니까 명형부겠죠.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Spies have to change their faces to look like different people. 영형부 해보시고요. So, Barron made plastic ears, eyes, and noses to change their looks. 오케이, 그래서 to change 명형부 해오시면 되겠죠. So, Barron made plastic eyes, ears, and noses to change their looks. 그 다음에 여기에 looks는 A로 시작하는 동의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To change their looks. So, Barron made plastic eyes, ears, and noses to change their looks. A로 시작하는 동의어. After he left the CIA, he did the same work in Hollywood to change the looks of actors. Okay, to change, to 부정사의 명형부. After he left the CIA, he did the same work in Hollywood to change the looks of actors. Now, Barron makes body parts for people like Peter. He enjoys using his special talent to improve the look of others. Using 명형부, 아 명형부가 아니죠. 이건 1번이냐 2번이냐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He enjoys using his special talent to improve to improve. Improve가 뭐죠? 모르나요? Improve가 뭐예요? 좀 할 수 없네 뭐. Improve의 뜻과 그 다음에 Prove의 뜻도 조사해보세요. 네. Improve는 뭐고 Prove는 뭘까?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라이브즈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얘는 발음이 뭐다? 라이브즈라고 읽어야 되는데, 라이브즈라고 라이브즈라고 발음해야 하는 이유를 좀 해보세요. 좋습니다. He enjoys using his special talent to improve the lives of others. 얘 lives가 아니죠, 그렇죠? lives라고 하면 안 돼요. 다음 이쪽에서 어우 나오네.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래서 Central이 무슨 뜻이고 Intelligence가 무슨 뜻이고 Agency가 무슨 뜻인지 좀 배워보겠죠. 뭐가? 어? Central.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entral이 뭔 뜻이고 Intelligence가 뭐고 Agency가 뭔지. 예, 문제에서 뭐 특별한 거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직업 적절한 건 뭐냐, 그 다음에 others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 다음에 n은 이기스인 것을 맞췄다. 다음 43 가겠습니다. 43,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시간까지 들어갑니다. 비어급 무어와 레스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many하고 much는 물론 뜻이 다르죠. 하지만 공통된 비교급과 공통된 최상급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개수가 많은과 양이 많은은 다른 단어를 쓰는데, 개수나 양이 더 많은 또는 개수나 양이 가장 많은 할 땐 같은 단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 many books, 더 많은 책들 more books, 가장 많은 책들 더 most books.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고? 더를 좋아하죠. 뭐 much money, more money, the most money 이런 식으로 쓰겠고요. 그 다음에 little, less, least죠. 양이 적은이죠. little은 적은 little, 더 적은 less, 가장 적은 the least, the least. 됐습니까? little, less, least. 그 외에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형용사들, 좋은 good, 더 좋은 better, 가장 좋은 best, 그 다음에 나쁜 bad, 더 나쁜 worse, 최악의 worst. 그래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 그러는데, best dress라고 하는데, 못 입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worst dress라고 그러죠. 뭔가 best dresser, worst dresser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굿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한데요. 예, 굿의 부사형이 뭡니까? 그렇죠. well이죠. well도 똑같이 well, better, best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I can swim well 그랬어요. A라는 친구가 I can swim well. 난 수영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난 수영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I can swim better than you 모르겠죠. 근데 C라는 녀석이 듣고 있다. 내가 제일 잘해. I can swim the best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디 네 맘대로 왔다 갔다 하나?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날씨 안 뭐해? 안 좋은 날씨 bad weather, 더 안 좋은 날씨 worst weather, 가장 최악의 날씨 the worst weather.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요. 뭐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겠죠 이 안에. 그렇습니다. Okay, 43, category people, unusual ways of sleeping. Some famous people had unusual ways of sleeping. unusual은 동의어와 반의어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unusual과 같은 뜻을 가진 말들 최소한 3개, 반대말 최소한 3개. 언유저의 동의어 3개, 반의어 3개 조사해 보시기 바라구요. 네, hot, hotter, hottest, cold, colder, coldest. 오, 좋은 질문입니다. 규칙적인 애들 ER이나 EST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MOUS 뭐 이런 걸로 끝나면 more famous, most famous 이렇게 more나 most를 붙이기도 하죠. The famous painter Leonardo da Vinci slept 6 times a day. 6 times a day.
six times a day. 그래서 얘들 좀 표현 방법 좀 조사해 오세요. 하루에, 아, 한 시간에 세 번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 시간에 세 번 어떻게 표현하고, 1초에 다섯 번 어떻게 표현하고, 1초에 5m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 시간마다 세 번, 1초마다 다섯 번, 1초마다 5m. 어떻게 표현하는지. 민규, 6 times a day가 뭐 뜻인 것 같아? 6 times a day? 그렇죠, 하루에 여섯 번.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하루에 여섯 시간이라고 안 그러죠? 그렇죠? 다음, 하루에 여섯 시간은 뭐야? 6 hours a day 해야지 하루에 여섯 시간이겠죠. 6 times a day, time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있다는 얘기는 이게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 뭐다? 번 횟수, 여섯 번 하루마다. He slept 15 minutes and then walked 4 hours. Then,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after that인지, at that time인지, if so인지. then 뜻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일단 만약 그렇다면 일단 if so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라면 after that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라는 뜻일 때 뭐라 했어요? At that time, at that moment. 이 네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여기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walked 4 hours. After that, he slept 15 minutes again and walked 4 hours. He repeated this 6 times a day. Okay. 그래서 this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this가 뭐 대신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He repeated this 6 times a day. 응? After that이 뭐냐고? After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in total이 뭔 뜻이야? In total. 인토럴이 뭔 뜻이야? 몰라요? In total이 뭔 뜻이야? 모두 합쳐서 이 뜻이죠. He slept only 90 minutes. 그러니까 이 90이 나오게 된 식을 세워보세요. 90이 어떻게 나왔는지. 됐습니까? 9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식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90이라는 숫자가 됐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문제죠. 아니다, 4학년 좀 돼야 되겠구나. 3학년 때는 두 자의 수 곱셈만 할 거니까. 됐습니까? 3학년 2학기 때 하나? 아, 2학년 때 9도 하고 3학년 두 자의 수 하지. 초등학교 3학년 문제. In total, he slept only 9 minutes. You may think he felt very tired. 아, 참, 밥을 빼먹었네. 여기 생략된 거 뭔지. You may think he felt very tired, but he didn't. You may think he felt very tired, but he didn't. 그 다음 didn't 뒤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You may think he felt very tired, but it didn't. He had no problem doing his work.' 여기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윈스턴 처칠에 대한 얘기죠. 윈스턴 처칠은 누구예요?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죠. 그렇죠? 영국은 대통령이라는 대신에 수상, 내각 책임자니까 수상이 대통령 역할을 하죠. 윈스턴 처칠이 뭐 했더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더라?
히틀러랑 히틀러가 먼저 일으키고 일본이 동참했죠. 자, 여기서 궁금한 거 he had no problem doing his work에서 궁금한 게 뭐냐? have a doing 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냐? have a doing 이라는 패턴이 있는데요. I have 뭐 예를 들어서 뭐 I have fun skiing 뭐 이런 거겠죠. I have fun skiing 이런 표현이 뭐 어떤 거 얘기하고 싶을 때 have a doing 이란 표현 쓰는지 have a doing을 써서 얘는 뭐 조사하냐면 이거 have a doing 구조가 들어있는 예문 조사해요. 여기 있습니까? have a doing이 들어있는 예문 두 가지만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had no problem doing his work. Leonardo da Vinci had no problem doing his work. 그 다음에 Churchill used this way of sleeping too. He slept less than 4 hours. less than은 you로 시작하는 동의어가 뭔지 그니까 그 다음에 more than은 o로 시작하는 동의어가 뭔지 less than 4 he slept less than 4 hours he slept more than 4 hours 그 다음에 Napoleon and Edison slept even less. Napoleon 어느 사람이죠? 네덜란드다. 새로운 주장이네. 왜 폴란드다? 네덜란드 어느 사람이야? 네덜란드 나폴레옹 어느 사람이야? 독일 사람이다. 또 영국 사람이다. 미국 참 큰일이다. 나폴레옹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러시아. 나폴레옹에 대한. 신대 옆에. 간단하게 어느 나라 사람이고 원주민. 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원주민이죠. 아, 그러면 뭐 기수입니까? 기수? 어? 말 타고 다니는 기수입니까? 네? 뭐가? 네, 오늘 한나. 단어 없어요. 네? 단어? 단어 니들 그걸로 하잖아. 원주민을 죽인 사람이다. 선생님, 네? 스피드키드 그거 처음 봐야죠. 어? 스피드키드 오늘 집, 내일까지 해오면 되잖아. 내일까지 안 한 사람은 남아서 하고 가는 거야. 아, 선생님, 그거 하루 한 개 하죠. 어? 두 개! 두 개! 두 가지 두 가지 어 두 가지 한 번씩 그 다음 에디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다 아니다 독일 사람이다 아니다 영국 영국 사람이다 와 대단하다 진짜 에디슨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 했는지 조사해 보세요 와 아 쟤들은 모르잖아 Napoleon and Edison slept even less. 그 다음, even의 다양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even이 무슨 뜻인지. 이분이 뜻이 말 건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지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 서너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여기에 어울리는 이분의 뜻. 자,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읽기를 하기 위해 내가 읽기 쭉 보면 내가 하는 게 비슷하지 않아요? 뭐 분석할 때보다 맨날 시키는 거 비슷하잖아.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중에 이 문장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 훈련이 중요하겠죠?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still, 예를 들어서 STILL, still, 뭔 뜻이야? still. 여전히. 다른 뜻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이란 뜻도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한 가지로만 알아둬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뜻 중에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대명사가 누구 대신 왔는지 파악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뭐 어떤 글에 남자가 두 명 나와. 그럼 당연히 그 글 속에는 he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 he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 이 he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 대명사 파악 능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찾, 글 전체를 읽고 나서 뭐 찾기, 주제 찾기 능력이죠. 그렇죠? 메인 센텐스는 뭐고 그 메인 센텐스를 서포팅하는 센텐스는 무엇인지. 됐습니까? 뒷받침하는 문장. 그 다음에 But these famous men didn't get tired. Why? They took a short nap many times a day. Many times a day는 할 필요 없겠다. So they never got too tired. 그래서 여기서 살펴봐야 할 사항 보겠습니다. 뭐 주제문 찾아라 나오네요. 주제문 본문에 찾아라. 주제가 어디에 있냐? 주제문. 그러니까 이 글을 이 글의 내용을 쭉 계속 하나의 뭐 글이지만 여기에 뭐 몇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로 나눌 수 있을 건지 좀 고민해 보시고 몇 개의 글로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가? 이 글은 이거는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조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글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 중이고, 그 다음에 알맞은 단어 달라는 거 봐요. He has $10, I have $7. 오케이. 다음에 여기에 뭐 short sleepers 라는 얘기 나오네. short sleepers. 선천적으로 잠을 적게 자도 생기를 유지하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short sleeper라고 부른다. short sleeper들은 연구에 온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잉후이푸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잉후이푸 교수.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 잉후이푸 중국 사람이겠죠. 중국 사람이겠죠. 중국계 미국인이겠죠. 중국계 미국인을 영어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중국계 미국인. Chinese American이라고 그러죠. Chinese American이라고 그러죠. 예, 따르면 short sleeper들은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 극소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정 유전자 DNA를 found 했는데 쥐에 복제해서 넣었을 때 쥐들도 짧은 수면 패턴을 short sleeping pattern을 보였다. 유타 대학의 신경 수면 과학자인 크리스토퍼 존슨 교수는 진정한 short sleeper들은 잠을 적게 잘 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이나 신체의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좋겠네. 네, 여러분 전부 다 long sleeper들이죠. 그렇죠? 아닌 말고. 다음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4입니다. Animal Dung Beetles에 대해서입니다. 오케이, 각자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기 가장 중요한 시간. 부정사의 부사용법. 자, 여기 설명 끝나고 나서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중요한 뭐가 있죠? 그렇죠? 이 설명에 뭐가 빠졌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I am waiting to see the doctor. 나는 기다리는 중이다.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죠? 끊어읽기 보면 I'm waiting to see the doctor. 이 질문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다음에 We went to a restaurant. 우리는 식당에 갔다. To have dinner. 저녁 식사하기 위하여. 이 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I'm going to New York. 나는 자 이거 왜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왜 갈 예정이다인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나는 이거 분명히 나는 뉴욕에 가는 중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왜 갈 예정이다가 되는지. To visit my friend. 내 친구를 방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민규 뭐라고 물으면 되지? 민규야 민규. Why are you waiting? 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물었죠? 왜 기다리고 있니? 그랬더니 To see the doctor 하기
위하여. 여기서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go to a restaurant? 너희들 식당 왜 갔니? 갔더니 to have dinner 하기 위하여. 그렇죠? 재영이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To visit my friend 라는 대답 듣고 싶다고. 내 친구를 방문하기 위하여 라는 대답 듣고 싶다고. Why? Why are you going to New York? 그렇지? 맞습니까? 맞아? Why are you going to New York 하면 돼?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라고 하면 되잖아. 왜 뉴욕에 갈 예정이니? Why are you going to New York?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to visit my friend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설명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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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뭘 쓸 수도 있다. In order to visit 또는 so as to visit. 뭐를 나타낸 to 부정사에서 여기에 목적이라고 써있는데 목적 지우라 그러겠죠. 그렇죠. 의도죠. 의도. 왜 목적이란 말을 지우냐? 목적어하고 얘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목적어로 쓰인 건 명사적 용법의 동사의 목적어 want to do, hope to do 이거에 대한 얘기죠.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why에 대한 대답이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왜 I'm going to New York이 원래 현재 진행형이잖아. 근데 왜 여기서는 갈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방문하기 위하여 예정. 네? 아 그거 저 정수기 위에 올려놓는데 애들 공부하다 놨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모든 미래라 그랬어요 이거. 그렇죠. Well planned future라 그랬죠. Well planned future. Well planned가 뭐예요? Well planned. 잘 계획된. 됐습니까?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는 뭐를 가지고도, 뭐를 가지고도, 진행형 가지고도 무슨 시제 표현할 수 있다? 미래 시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전에 수업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자, 그래서 조사할 것들 보겠습니다. 어딜 가서 보겠어. 오케이. 44-44. Animal dung beetles. Okay, 첫 문장. A dung beetle is an insect that eats animal dung. Dung is a dirty, smelly thing to humans. But it is delicious food for the dung beetle. Okay. 그래서 여기에 that에 대해서 조사 좀 해주시고요. 맞습니까? 뭐한 that인지, 몇 번째 배운 that인지. 뭐 여러분도 손가락질하는 that 제일 먼저 배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겉 만드는 that 배우죠.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뒤에는 독립만세.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거예요? that 배웠죠. 그렇죠. 관계. 관계 되면 그렇죠. 그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드나 봐. 이렇게 여기 날려가고. 그 중에 뭔지. 그 다음에 it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뭐 궁금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 it이 아니고 it인지. 아, 왜 it을 쓰면 안 되는지. 아주 Dung beetle is an insect that is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에서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아. 여기 저 S 안 쓰면 틀립니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Dung is a dirty smelly thing to humans but it is delicious food. 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뭐가 되지? 그렇죠. 뭐 대시고 왔는지 좋아. 이제 척하면 척이네. What is delicious food for the dung beetle? It is delicious food for the dung beetle. Dung beetles also use dung to build their homes. So, dung beetles also use the dung to build. To build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To build. 명형부겠죠 뭐. 맞습니까? 명형부 이게 뭐냐? Dung beetles also use the dung to build their homes. 영형부고요. 다음에 when the beetles find piles of dung, they make them into small balls and roll them all the way home.
Piles of Dung에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Piles of Dung. 네, 덩은 셀 수 있는 거죠. 와우! 한 잔의 물. Water. 두 잔의 물. Two glasses of water. 그게 그거죠. 뭔가 Piles of Dung. 그니까 덩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파일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죠. 그니까 파일이 뭔 뜻이에요? 파일. 그렇죠. 덩어리, 덤이 이런 뜻이죠. 그니까 파일 오브 덩, 똥더미네, 똥더미. 그 다음에 they make them into small balls and roll them all the way home. make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오! make a. 헤헤이! make A into B가 뭔 뜻인지겠죠? make A into B가 뭔 뜻인지. They make them into small balls. make A into B가 뭔 뜻인지. 그 다음에 them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쵸, 뻔한 거죠. them 뭐 대신 왔냐. Make what into small balls. Make them into small balls and roll them all the way home. 그 다음에 roll them 할 때 them 뭐가 궁금하겠어요? 뭐 대신 왔는지 뭐. 그니까. 그 다음, all the way home이 뭐야? All the way home. All the way home. All the way home. 단어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All the way home. 모르나요? 모르니까. All the way가 들어와 있는 예문, 예. 예문 두 가지. 두 가지. All the way가 들어와 있는 예문 두 가지. All the way home. Roll them all the way home. They usually work at night, but they never get lost even on a dark night. Okay. Even에 대해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신기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뭔 뜻인지 누구죠? 잘 안 해요. 심지어는 They usually work at night but they never get lost even on a dark night. 몰라요. 여러 가지 뜻 중에 여기서 뭔 뜻이 어울리는지. How is it possible? How is it possible? 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뭐 대신? 잘 안 해요. 이거 뭐 대신? How is it possible? Interestingly, 하게도, they use stars. Wow. A scientist found this out from an experiment. Found 에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몇 번째? 응? 네. Okay. Find out이 뭔 뜻인지. Found this out 보이시죠? 근데 왜 this가 왜 끼어들어 있지? 잘 안 해요. A scientist found this out from an experiment. 다음, this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잘 안 해요. 아이고, 천재죠. 척하면 척이죠. A scientist found this out from an experiment. Experiment가 뭐죠? 잘 안 해요. Scientist가 꼭 남자라는 편견은 필요 없죠. She put the beetles in a big special box. 아, scientist가 she죠. She put the beetles in a big special box. The walls of the box had many stars and the Milky Way just like the night sky. All the beetles were rolling their piles of dung in the right way. Right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뜻 중에 여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뜻일 때의 동의어와 이 뜻일 때의 반대말 한 가지씩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쓰인 right의 같은 말, 여기서 쓰인 right의 반대말. But when the scientist turned up the Milky Way, the Beatles got lost.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문제 파트에서는 눈여겨볼 것도 알아낸 사실. 국어 문제죠 이거? 그쵸? 이거 어딨니? 이거 어딨니? 이거 쪽 읽어보고 이 내용이 어딨는지 해석해놓은 부분 찾으면 되는 거죠?
밤에도 길을 잃지 않는다. 어디 있는지 똥냄새만 이용해서 길 찾는다. 어디 있는지 문해수가 없으면 길을 잃는다. 어디 있는지 별이 있는 밤을 좋아한다. 별이 있는 밤을 좋아. 새똥구리가 동물의 똥을 이용하는 두 가지 용도를 우리 말로 뭐뭐하기 뭐뭐하기 위하여 이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는 나는 왜 때문에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뭐했다 갔다. 오 잘하네. 다음 45. 각자 내용 파악하는 중요한 시간. 첫 문장 45 sports the softbox derby. 수업이 뭐예요 수업? 그건 SOFA 이고 비누죠. 소박스는 세제통이죠. 세제통. 그러니까 뭐 때가 쏙 비트 뭐 이런 거 들어있는 상자. 자 시작부터 명령문이네. Imagine an exciting car race. Flags fly and fans cheer for the racers. But something is different. In this race, the cars don't have engines. 여기까지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동명사인지 현재 문사인지. 명수다 명수. 는 것인지 는 뭐뭐 하는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궁금하겠죠. 뭐가 궁금하냐. 왜 이 자리에 excited는 왜 안 되는지. 왜 excited car race가 아니고 왜 exciting car race 해야 되는지. Flags fly and fans cheer for the racers, but something different. Different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Different. 그렇죠. 그건 이제 지나갔고 그 정도 이제 알잖아. 오케이. 명사형과 동사형이 궁금합니다. Different는 형용사인데 얘의 명사형은 무엇이고 얘의 동사형은 무엇인지. Different는 형용사 어떤 시인데 이름 시와 하다 시 형태가 궁금합니다. 오케이. 명사형과 동사형이 궁금합니다. Different의 명사형과 동사형. In this race, the cars don't have engines. In 1933, some poor boys in Ohio made toy cars from wooden soap boxes. The wheels came from baby carriages. 다음에 they raced their cars down a hill. 뭐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왜인인지. 그렇죠. 잘 아네요. 왜인인지. 아유 똑똑하네. 그렇습니까? In 1933. 인이 와서 인이 와야 된다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인이 와서 무슨 뜻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In 1933가 뭔 뜻이다. Some poor boy in Ohio made에 대해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몇 번째. 그렇지. 몇 번째 녀석인지. 그렇죠? 또 하나 더 궁금한데. 메이크 A 오. from B. 와우. 그렇죠. Make A from B가 뭔지죠. Make A from B가 뭔지. 몇 번째 녀석이며 Make A from B는 뭔 뜻인지. In 1933, some poor boys in Ohio made toy cars from wooden soap boxes. The wheels came from baby carriage. Baby carriage가 뭐야? Baby carriage. 잘하네요. 어? They raced their cars down a hill. 여기 따옴표에다가 해놨는데 이 따옴표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 Cars. Cars의 뜻? 그렇죠. 왜 따옴표를 했는지. 그니까 They raced their cars down a hill. 이게 따옴표. 그니까 쌍따옴표 아니고 왜 따옴표. 그니까 왜 이거 쌍꺼풀 해서 왜 한 거지? 없으면 뭐가. They raced their cars down a hill. 이 따옴표를 통해서 읽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따옴표 있는 거하고 상상해보세요. 그렇죠.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뭔가 좀 다르죠. 그렇죠? 잘 모르겠나요? 다음, a reporter named Myron E. Scott saw this race and was impressed. A year later, he started a race called Soapbox Derby. 여기까지. Named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번째 녀석이겠죠.
가 named는 name의 몇 번째 요소인지 A reporter named Myroniska saw this race and was impressed. 그 다음에 impressed에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몇 번째 녀석인지? 어 물론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impress하고 impressed하고 impressing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impress는 무슨 뜻이고 impressed는 무슨 뜻이고 impressing은 무슨 뜻인지 impress, impressed, impressing 이 중에 동사는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이겠죠 뭐 He was impressed. He saw this race and he was impressed. A year later, he started a race called the Soapbox Derby. 뭐, he에 대해서는 안 궁금합니다. He started a race called the Soapbox. Code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 몇 번째. 그렇죠. 몇 번째 녀석이죠. 그놈의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인가? Today, 이거 몇 번째 설명하는 건가? Today, kids still have to make their own cars for the race, but they are allowed to get help from adults. 자, 여기까지 have to make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Have to mak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뭔가? 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뭔가? But kids still have to make their own cars for the race. But they are allowed to get help from adults. Allowed. 그렇죠. Allowed. 몇 번째 녀석인가? 아. 그 다음, 이거는 단어 할 때 봤을 건데, 뭐를 봤어요? Be allowed to do. 배웠죠. Be allowed to do. Be allowed to do가 뭐죠? Be allowed to do. 모르나요? 예. Swallow는 삼키다 제비고요. 모르면, be allowed to 뒤에 do가 오면 무슨 뜻인지 be allowed to 뒤에 또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Am I allowed to go to the party? No, you are not. Yes, you are. Be allowed to do. 그 다음에 to get help는 to 뒤에 do가 왔으니까 뭐가 궁금하겠어요? 명형부죠 뭐. 뭐가 명형부 중에 뭐냐? 그러니까 get help는 도움을 받다는데 to가 붙어서 명사적이 됐냐, 형용사적이 됐냐, 부사적이 됐냐? But they are allowed to get help from adults. And there is one big difference now. Kids can buy parts for their cars from online stores. They have fun building their cars and painting them with different images and colors. 자, 이건 앞에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던 그거죠. 왜죠? Have to. 뭐 앞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 뭐? Have a doing. 그렇죠. Have a doing. 있습니까? Have a doing. 아, 그 예문 조사하라고 했었죠? Have a doing은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건지 They have fun building their cars and painting them with different images and colors. Have a doing. 또 나온 Have a doing이 많이 보였네요. Derby, a race or contest. 네, 문제 파트에서 눈여겨볼 것들 어, 특별한 건 안 보이고요. 같이 봐야 되겠네. Okay, cheer 4에 students shout as a way of showing support for a favorite player or team. 에서 as a way of가 들어있는 예문 한 가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As a way of. 에서 way of가 들어있는 예문. shout as a way of showing support. 이거 하루 만에 못 나가, 어차피. 됐습니까? 한 두 개씩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뭐 한 개나. Baby carry, a small cart used for taking a baby from place to place. From place to place의 뜻이 뭐 같아? 기정사에서. 이곳저곳으로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저기로. 여기저기로. 그렇죠. 이 used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 그렇죠. 몇 번째 녀석인지. A small cart used for taking a baby from place to place. Here, an area of land that is higher than the land around it. Impress, make someone feel interest or respect. 여기 feel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
Make someone feel in trust or respect. Feel A or B? Make someone feel in trust or make A feel. 오케이. 얘는 왜 to feel도 아니고 felt도 아니고 feeling도 아니고 왜 feel인지 왜 꼬라지가 왜 feel인지 make someone feel and trust or respect 왜 felt도 아니고 to feel도 아니고 feeling도 아니고 왜 굳이 feel이 되어야 되는지 어 뭐래 어 belonging to a particular person or thing belong이 뭔 뜻이에요? 오케이 okay, 모르면 찾아오세요. 모르면 뭔 뜻인지. 예? 빌롱이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 찾아오라고. 누가? 오케이 okay, 이건 allow, let someone do something. 이 do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누가 그건. Let someone do something에서 뭐 누가 왜 표시했을 것 같아요? 네, let a. 오케이 okay. 왜 to do도 아니고 doing도 아니고 went도 아니 did도 아니고 뭐 done도 아니고 doing도 아니고 does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do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들 할 것도 하십시오.